지난 10월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은 서비스 이중화 미흡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개발자 컨퍼런스 이플 카카오 데브 2022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데이터 센터와 운영 관리 도구들의 이중화 미흡, 가용 자원 부족 등으로 발생했으며 앞으로 카카오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이중화와 데이터와 서비스 이중화, 플랫폼과 운영 도구 이중화 등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체의 철저한 이중화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4,600억 원을 투입해 시공 중인 안산 데이터 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IT 엔지니어 등 전담 조직 확보, 각종 재해와 사고로 인한 사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 대응 계획과 데이터 센터 DR 체계를 구축합니다.